분모의 유리화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분모가 루트 a권일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트 b분의 루트 a. 보통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암묵적인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루트 안에는 0보다 크나 같은 것만 씁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래서 저기 b는 0보다 크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암묵적인 조건이 있고, 루트 a에서는 a가 0보다 크나 같다는 암묵적인 조건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루트 b를 곱합니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지요. 루트 b 를 분모 분자에 곱했습니다. 제곱, 루트 기호의 뜻이 b의 양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b 곱하기 루트 b는 b가 됩니다. 또 앞에서 했듯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기호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AB가 되고요. 따라서 루트 B분의 루트 A는 B분의 루트 AB입니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클 때, 저기 구체적으로 조건도 써줬죠. 이제 보통 분모를 우리는 자연수나 아니면 유리수나 이쪽으로 쓰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단순하게 쓰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암묵적으로 정리를 여기까지 해야 된다. 최대한 비를 양수, 자연수, 아닙니다. 분수로 썼을 때 분모를 자연수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제 이런 문자 모양이 있을 때는 분모는 루트 기호를 최대한 안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